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새벽 온라인 기도회와 또 저녁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예,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그리고 한 기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 큰 산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등산을 할 때 높은 산을 왜 사람들이 올라가느냐? 예. 작은 산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중간산 정복하면 높은 산을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그리고 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산입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들이, 성취감이 있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국기를 꽂고, 그래서 국가를 부르고 국위를 선양한다 그러고 또 상도 주고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믿음의 엄청난 큰 산들이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삭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뭐 르호봇의 이삭이 그랄왕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가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도 나오지만 흉년이 들어서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해주니까 그랄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100배의 복을 지금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100배가 아니라 다들 한 배씩 뭐 심은 대로 거두고 한데 이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대를 이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다. 뭐 제가 설교할 때 보통 이삭은 온유하다. 뭐 가서 뺏기면 뺏기는 대로, 샘 뺏으면 그냥 세 번 네 번 계속 뺏깁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이 이삭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온유한 자를 좋아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의 상징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아, 이 이삭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에 이삭에 대해서 그 이삭의 많은 생애 중에 뭐 온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히브리서에는 이삭의 임종 때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그 사건을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딱 한 규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어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딱 내놨을 텐데 이삭에게 온유함, 넓은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 네 번 뺏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일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냐? 워낙 그릇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하고도 상대하지 않아. 그랄왕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보고 그가 군대장관 비골,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너하고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자. 우리는 너하게 이상 너에게 이길 수가 없다. 아예 전쟁도 하지 않고 이기는 거래요.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삭의 온유를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사홍에서 벌써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세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큰 자가 있습니다. 전능자가, 가장 큰 자가 나의 손을 붙들고 있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든다. 어제 그랬잖아요. 어떻게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하겠습니까?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길걸음 차편에 함께 하시고 운전대도 붙들어주고 졸음운전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제 우리 최용석 권사님 기도했더니 단 하루 만에
병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털커덕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광고 좀 해달라고. 여러분 참 이렇게 적각기도 응답이 엘리야에게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친 부분도 깨끗하게 아물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에서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 그러면 설교에 힘이 있습니다. 좋은 간증을 얘기해 주면 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군대 장관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형들에게 팔려도 일생을 가슴속에 맺힌 그 원한을 형들 앞에서 그가 회개하니 유다가 회개하니까 통곡하며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자식들 다 데리고 와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원수에게 오히려 선으로 사랑으로 돕습니다. 그릇이 큽니다.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릇이 크니까 온유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은 변화시켜서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강 건너 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특별히 이삭은요 복받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자 이삭의 온유를 우리들이 본받고 르호봇 하나님 우리를 넓은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계속 뺏기면 뺏긴 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자꾸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뺏으라는 사람에게 그냥 줘버리세요. 예, 내가 기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뺏으라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줄게. 그건 하나님이 100배로 이삭에게 복 주듯이 100배로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언더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하는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어서 애굽 땅 당시 이 천하에 흉년이 들고 온갖 열 가지 재앙이 들어도 그 재앙이 닥치지 못하도록 허감이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광명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를 통해 지켜주셨고 예수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요 장자가 죽지 않아요.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센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집중적으로 가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복받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건 임종시예요.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 자, 이 장차 오는 일이 뭘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땅에 거하라.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헤브론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삭에게 리마인 시켜주면서
흉년이 들었느냐. 근데 걱정하지 마라. 다른 곳에 가도 네가 애굽 땅은 가지 마라. 그 세상주의다. 그 우상이 많고 그 가지 말고 너 여기 머물러라. 가까운 곳에 있으라. 결국 그랄 땅 갑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네 자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삭하면 모리아잖아요. 순종입니다. 온유함 이전에 그때 이삭은 나이가 상당히 들었어요. 아버지 나이 많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뜻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해요. 젊은 나이에 이유를 몰라 하나님이 너를 죽여서 바치라 한다 설득할 때, 여러분 그 이삭에 대한 것이 영화로 나와, 천지창조 영화 나왔을 때 내가 너무 감동되는 게, 아버지가 이삭을 팔가벗겨 그리고 단에 누웠을 때 칼을 드는데 이삭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눈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목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순종했던 이삭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일생을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오히려 대적이 와서 무릎 꿇도록 만들어주신 이 이삭의 순종. 우리 교회가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삭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복은 온유함입니다. 이삭의 복은 순종입니다. 근데 이삭의 복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임종의 때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자,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뭡니까? 4절을 다시 26장 4절 보세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내 자손을 인하여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너의 후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 가느냐? 당연히 에서에게 갈 줄로 이삭은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비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으로 갈 줄로 이렇게 이삭은 알았다고요. 근데 그걸 뒤바꿔 놓은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 너희 집의 장자는 아브라함, 이삭으로, 그 다음에 에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가게 될 것이다. 복중에 있을 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이렇게 탄생하고 복중에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그건 이삭에게 준 게 아니라 리브가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고민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틀림없이 이삭이 직접 자기에게 계시를 준 게 아니니까 야곱에게 주지 않고 에서에게 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인데. 근데 결국에는 어떡해요? 에스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죽게 되니까 임종 때에 이 이삭이 에스를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가 별미 먹고 싶다, 고기를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한껏 축복하마. 이게 창세기 27장 나옵니다. 근데 2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33절에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 에스가 고기 잡으러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가 그걸 들었잖아요. 야, 큰일 났다. 오늘이 네 데이인데 저 축복 받으면 안 돼. 저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쌍둥이를 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빨리 별미를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엄마가 만들어요. 엄마의 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들고 들어가게 해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지금 몸이 매끈매끈한데 형에서는 온몸에 털이 있잖아. 그래 이리 와. 그리고는 양털을 갖다가 막 여기다가 먹이고 그냥 온몸에다가 팔에다가 두르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목소리 들으니까 야곱 목소리인데 이리 가까이 와라, 만져보니 이건 에서구나 이랬다고요. 성경에 조금 의심했지만은, 그런데 별미 잡아오고 또 약속을 틀림없이 에서에게 했지 야곱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올 일은 없다, 야곱이 올 일 없다 생각하고 축복을 마음껏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곡이 있습니다 하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에스에게 가로되 그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여 선적 그가 정녕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심히 떨었어요. 쇼한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 전에 누가 왔다. 에스라 그러면서 내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준 별미를 먹고 내가 한껏 축복했다. 너에게는 줄 것이 없어.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뒤에 리브가가 다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 성사학자 아스핑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가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를 축복해서 자기 후대가 될 줄로 굳게 알았던 이 이삭이 벌벌 떨었어요. 심히 크게 떨며, 성경에는요 그냥 떨며가 아니라 크게 떨며, 그 크게 앞에 심이라는 단어, 세 가지 단어, 심히 크게 떨며 벌벌벌 떤 거예요. 누가 너의 축복을 뺏어갔느냐. 그래서 이 에스가 20년을 한을 맺고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도망칠 때 그 브엘세바에서, 고향에서 도망쳐서 밧단하라 외삼촌으로 집에 갈 때 이 이삭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도망친 게, 아버지 몰래 도망친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창세기 28장 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4절부터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확인시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게 눈이 열립니까? 떠날 때 아버지 몰래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들에게, 에스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이것이 상식이야. 이것이 전통인데, 장자에게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걸 뒤바꿔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그래서 불렀어요. 너 에스하고 같이 있으면 너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건 어머니 리브가도 원했지만 아버지 이삭도 원했고, 불러서 축복할 때 바로 창세기 26장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그랄 땅으로 이사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확인했던 그 복을 다시 재확인시킨 것이 밧단 하란으로 도망가라 하면서 이삭이 축복하고 다시 축복하고 보내는 사건이에요. 성경 한 기절 한 기절 읽으면요 정말 10년 전에 읽을 때 작년에 읽을 때가 또 달라요. 아, 이런 말씀들에 참 희한한, 하나님이 이 이삭을 깨뜨리는구나, 이삭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구나, 자아를 깨뜨리는구나. 이삭의 뜻이 깨어지고 왕창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자, 저 뒤에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은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신약.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이에요. 예, 11절.
자,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부터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했지 이삭에게 이르시되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리브가에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임신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요 귀절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해 놨으면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탱크로 밀어붙여서라도 하나님은 허리케인으로 날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록해놨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예언을 지금 우리들이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7장 9장에 장차 일어날 일들, 지금 이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대유행, 이 메뚜기 때가요, 뭐 어마어마한 때가 지금 중국에 들이닥쳤습니다. 중국, 마침내 중국에 들이닥쳤어요. 여러분, 메뚜기로 온 세상이 창궐할 때, 그리고 팬데믹, 이 엄청난 재앙으로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파탄되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경제 파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지금이 바로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국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동성애를 결정해놓고 50개 주가 결정해놓고 이걸 아직까지 파기하지 않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밀어냈잖아요, 이 땅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지만 이 땅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이 하나님 진리로 돌아가도록,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위해, 나라 민족, 나라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고 디모데후서는 약속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고집부려도요, 철옹성 앞에서 머리를 박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내 머리만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이쪽 문이 닫혔구나 하면 다른 쪽 문을 쳐다보면, 엎드리면,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걷는 것이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던 그 교회, 한순간에 하나님이 비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한순간에 다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요, 팬데믹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시기도 하는, 여러분, 큰 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나타나서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애굽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나옵니다. 예, 11장 8절에 보면요, 이미 성전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서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밤모습에서 요한이 기록할 때 이게 도미티안 황제 때 AD 86년입니다. AD 86년이면 로마 타이투스 상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부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진 것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끌려간 것이 그 밤모습이에요. 이제 성전이 안 세워질 줄 알아서. 근데 하늘의 계시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걸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때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제3성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목을 거기에다가 꼭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두 정인이 활동합니다. 교회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활동하는데 이제는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그때 두 정인의 활동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두 정인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또 교회권 이 땅의 교회가 두 정인처럼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능력을 받아 전 3년 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킨다. 이스라엘 돌아오게 만든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정인이 직접 활동하던 교회권의 권세를 둘은 정인의 숫자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일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데 마지막 시대 대부흥이 일으킨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나와 내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소서 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하시는 복을 죽을 병도 살게 하시고 난치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존귀함도 세워주시고 앞에 막힌 모든 장애물 다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거기서 활동하다가 죽어요. 그들이 어디서 죽느냐? 예루살렘 큰 성에서 죽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11장 그 큰 성에서 엄청난 대붕이 일어나는데 그와 함께 두 정인이 죽고 3일 반 동안 시체가 된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옛 이름이 영적으로 소돔이요 영적으로 애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테라비브에서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열도록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소돔 땅이 되고 애굽 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때가 온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그러면서 두 정인이 활동하고 죽으면서 들림받습니다. 3일 반 후에 이리로 올라오래서 그들이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교의 예포. 그리고 마지막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두 정인이 들림받음과 동시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퍼지는 여기는 소름이 끼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예루살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이 예루살렘 선교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고 시대적인 징조를 알고 아 그렇구나 인간이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 끝나고 마침내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에서에게 복을 주려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야곱을 통해 자기 부인을 통해 역사하는 그때 아 하나님의 뜻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자기 자아가 깨어진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주여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이삭이 마지막 임종시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막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없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이종과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 감당하도록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충만 받게 하여시고 온갖 빛들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당은 동력의 은신유 능력 다스리는 은사, 온갖 빛들의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살리는 교회,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요아부 유치부 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버지 교육부의 열갑질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육위원장과 교사들 성령 충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준도사님 선준사님 연준사님 사모님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성령을 부어사 담석증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교육부를 부흥시키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 권찰들에게 성령 충만 주사 구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별갑질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 휴무 정경 협동 장로님들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 교육자 직원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시무장님들 가정가정 사업마다 복주시고 이종과 함께 주님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령 충만한 귀한 가정들 되고 귀한 기업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 평강, 승리, 영광의 복을 하나님께 돌리시도록 주여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그 사랑 위에 서리.